안녕하세요. 박간양군입니다. 지난번 군산 갑오징어 조행에서 삼봉애기로 재미를 본 김에 이번엔 삼봉애기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브랜드에 따라서 다양한 삼봉애기가 출시되어 있는데요. 이것들을 사용하는 기준에 대해서 저의 이야기가 입문자분들에게는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만들어 봅니다. 컨텐츠에 인용한 논문 등은 영상 뒷부분에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삼봉애기를 처음 만난 것은 겨울 제주도 갑오징어 낚시를 하면서부터인데 사실 저는 루어 낚시를 주로 하기 때문인지 학공치포 등의 생미끼를 사용하는 방법은 별로 마음에 들어 하진 않은 편인데요. 하지만 워낙 깊은 수심에서 하는 낚시라서 입질감을 느끼기 어려우니 조금이라도 더 애기를 붙잡게 하는 학공치포 등의 추가적인 장치를 통한 효과 그리고 큰 볼륨감이 주는 어필력 등을 고려하면 삼봉애기의 효과가 있기는 한 듯합니다. 쭉압 시즌 초기에는 작은 애기에 빠르게 반응하는 편이라서 입질 반응을 보고 애기의 사이즈를 구분해서 사용하는 편입니다만 후반부는 좀 다르죠. 녀석들의 몸집도 커지고 수심도 깊어지면서 큰 볼륨감이 더 눈에 띄고 사이즈 선별력까지 생기는 등 삼봉애기의 효과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2020년 하버드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두 종류의 촉각과 맛을 느끼는 모든 것은 촉수에 있다고 합니다. 두 종류의 신경세포 중에 약 3분의 2가 팔에 있다고 하는데 팔은 뇌와 부분적으로 그리고 독립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팔이 잘려도 여전히 물건을 잡고 식별하고 잡을 수 있다고 하네요. 때문에 학공치포나 맛이 나는 다양한 생미끼를 사용하는 삼봉애기의 사용은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기원전 350년에 아리스토텔레스는 문어가 주변 돌의 색과 비슷하게 색을 바꿔서 먹이를 찾는다, 놀라면 그렇게 한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연구자에 따라서 내용이 조금씩은 다르기 때문에 100% 확실하다고는 말하지 못하지만 두 종류는 단일 광수용체 채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즉 생맹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생맹인데 어떻게 위장색을 만들고 또 특정 컬러의 애기에 반응하는 일은 왜 생기지? 하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알렉산더 L. 스톱스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색수차와 동공 모양을 통해 생명동물의 분광적 구별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축의 동공 모양과 색수차의 조합을 활용해서 스펙트럼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데 컬러 구분이 명확하진 않지만 컬러별로 반응을 달리한다고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부산수산대학교와 대천수산고교의 쭈꾸미의 색에 대한 선택성과 단지의 개선이라는 논문에 의하면 쭈꾸미 어업을 위해서 설치하는 단지의 색깔도 쭈꾸미가 선호하는 색이 있는데 회색과 홍색을 제일 선호했다고 해요. 그 다음으로는 녹색, 황색, 백색의 순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정 컬러의 애기에 반응하는 것은 실제로 맞는 말이라고 볼 수 있으니 루어 로테이션을 열심히 하기는 해야 할 듯합니다. 저의 경우에 삼봉애기의 첫 번째 선택 기준은 바로 수심인데요. 수심을 기준으로 해서 야광 삼봉과 케이무라 삼봉애기를 구분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빨주노초 파남보 등으로 쉽게 구분할 수 있듯이 수심에 따라서 남색이 제일 깊게까지 보이게 되고 그 이상의 영역은 자외선에 반응하는 케이무라 등이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류는 자외선을 볼 수 있기 때문에 50m 이상에서는 케이무라를 주로 고려하게 되고 간혹 야광이 힘을 낼 때도 있다고 합니다. 아까 본 논문에 의하면 그래도 컬러를 어느 정도 구분해서 총 4가지의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볼 수 있죠. 밝은 것, 어두운 것, 그리고 케이무라, 야광 정도입니다. 전에 케이무라를 사용하는 이유라는 컨텐츠를 제작한 적도 있습니다. 보통 물속에서 보이는 컬러는 사람 눈을 기준으로 말하는 내용들이 많긴 한데 사람 눈에 보이진 않지만 깊은 수심에서 물고기들이 볼 수 있는 영역인 자외선의 기준으로 보면 50m 정도의 수심을 기준으로 케이무라를 주로 쓰는 편입니다. 그리고 케이무라와 함께 야광 삼봉도 쓰는 편인데 두 종류의 시각을 고려해서 밝기의 차이에 따라서 보고 반응하는 녀석을 선택하는 뭐 고생이 필요하긴 합니다. 자, 이제 갑오징어 낚시도 시즌 후반부로 달리고 있고 남해쪽의 심해 갑오징어 낚시와 함께 제주도 갑오징어 낚시가 남아있게 됩니다. 빛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모두 깊은 수심에서 입질을 받아서 올리는 낚시니만큼 바늘도 튼튼한 애기를 써야 하고 삼봉애기 등을 통해서 물고 있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늘리는 것이 중요한데요. 삼봉애기들은 학공치포를 감아서 쓰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다들 비슷하게 생긴 편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삼봉애기 중에 지비 굿보이의 경우에는 케이무라를 강조한 네온 시리즈라든지 입질감을 강조한 까치리 시리즈 등 다양한 삼봉애기가 있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브랜드에서 나오는 삼봉애기들을 잘 활용해 보시고 신발장만한 튼실한 찰가비들 많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세요.